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원플러에서 제작이 되는 네네. 툼루스 오버드라이브를 리뷰를 해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클론 센타우로를 복각한 인기 오버드라이브라고 할 수가 네네. 있겠습니다. 이 원플러 페달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나눠봤지만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이 브라이언 원플러의 끝없는 음색에 대한 탐구로 탄생한 브랜드고요. 굉장히 많은 실험과 연구를 거쳐서 프로토타입을 만든 후에 라이브에서 실제로 사용을 해보고 괜찮을 경우에 플레이어에게 판매를 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품질이 외관은 바뀔지언정 사운드와 품질은 바뀌지 않고요. 그리고 최고의 부품들로 플레이어들에게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툼루스 페달은 전설적인 오버드라이브 부스트 페달인 센타우로 페달을 컴팩트한 사이즈랑 네네. 합리적인 가격으로 재현한 페달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에서 이 클론 센타우로 아니면은 마샬 관련된 사운드 808 네, 그리고 808 그리고 덤블 네, 덤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복각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센타우르라는 오버드라이브 혹은 부스트 페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브랜드들에서 복각을 합니다. 요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오리지널 사운드를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브랜드들도 있지만 자신의 아이디어를 녹여서 온고지신이라고 하죠. 뭔가를 더해서 네네네. 이펙터를 출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요 툼루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 성향은 클론 센타우르를 따라가면서 컴팩트한 사이즈에 네네. 중점을 두고 제작을 한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이펙터 타임즈에서 예전에 이제 아처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아처 페달과 비교를 하면서 네네네. 사운드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네. 생각을 가져와 봅니다. 수많은 연주자들의 극찬을 받았던 전설의 드라이브 회로도는 여전히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센타우르의 회로도가 미스테리래요. 그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됐었나봐요. 모르겠어요. 이 제가 자료 조사를 하는 시점 전후로 해서 공개가 됐을지도 모르고 그 회로도를 기반으로 만들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그 사운드를 복원해내는 힘든 네. 것 같아요. 확실히 없었고 그리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블라인드 테스트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친구의 외관을 보지 않고 아니면 저희가 전에 다뤘던 아처라든지 다른 브랜드들의 아니면 실제 센타우르를 가려놓고 사운드를 들었을 때 그걸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유저들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펙터를 추천을 주변에 할 때 성능보다는 성향을 따라가라. 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었을 때 좋은 이펙터가 가장 좋은 이펙터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합니다. 수많은 실험과 테스트를 거쳐서 전설의 톤을 재현을 하는데 성공을 했대요. 저희가 사운드를 들어보면 알겠죠. 그래서 어떤 스타일이나 어떤 셋업에도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한 페달이고요. 다른 페달과 함께 기타 톤을 만들고 게인을 쌓아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오버드라이브로도 단독으로 사용을 하거나 앰프를 크랭크업 할 때 부스트 역할로도 사용을 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네. 페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지널과 마찬가지로 전설적인 톤을 지닌 버퍼로도 네.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외관을 보시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시는 모르겠는데 손으로 그린 듯한 반영 반수가 네, 네, 뭐가 있네요. 지금 비교되실지 모르겠지만 제 손가락에 두 칸 정도. 요즘에 이렇게 미니 페달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네. 이런 미니 페달들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은 9V 배터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네. 네. 그거 외에는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렇죠. 네. 기타리스트 입장에서는 페달이 작은데 소리가 좋으면은 그렇죠. 뭐 너무나 좋죠. 그렇죠. 이전에 나왔던 페달들 중에 퍼지 페이스나 회로도가 퍼지가 제일 간단하잖아요. 네, 퍼지 너무 페이스나 커요. 빅머프 같은 경우에 까보면 서킷이 굉장히 조그마한 것들 있죠. 예, 근데 뭐 이게 그 서킷이 다이캐스트가 크다고 해서 울림통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예? 분명 사운드에 영향은 있겠지만 가능하면은 가볍고 작게 만들어지면 기타리스트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땡큐죠. 너무나 환영하죠. 네, 그래서 외관부터 노브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풋 아웃풋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공급하는 DC 파워부가
9V를 사용할 수 있게 작정이 되어 있고요. 게인 노브가 있습니다. 시그널의 게인을 조절을 하는 거겠죠. 게인 노브를 올리게 되면 두꺼워진 톤을 경험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트래블은 시그널의 고음역대 그리고 볼륨, 전체 볼륨량을 조절을 합니다. 네. 이게 실제로 이런 클론 센타우르의 복각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요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볼륨을 조절을 하게 되면 다른 오버드라이브 페달에 비해서 볼륨의 시작점이 낮게 느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 페달의 헤드룸이 프리게임 부스트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서 독특한 톤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앞부분은 과감하게 포기하라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한번 볼륨을 높이면서 변화폭도 한번 이따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이패스는 내구성이 강한 고품질의 버퍼드 스위치가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이패스 시에는 오리지널과 마찬가지로 오리지널 시그널 기타 톤을 왜곡하지 않고요. 여기서 제공하는 다양한 모드도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돌려보면서 사운드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인량을 줄이고요. 네네. 클린 부스터 형식으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요. 네. 네, 이게 이 센타우르를 복원한 많은 이펙터들의 특징이 뭐냐면 클린 부스트, 네. 음색을 변하지 않고 볼륨량을 투명하게 끌어올려주는 부분은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게 이 센타우르 복원 이펙터들의 특징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게인량을 줘볼게요. 볼륨을 조금만 줄이고요. 게인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앰프 크랭크업 된 소리죠.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래 이 센타우르를 개발했던 빌 피네건이 앰프의 큰 볼륨을 재현할 수 있는 드라이브 페달을 설계하기 위해서 센타우르를 개발을 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넘어가신다면 이 이펙터 페달의 용도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게인량을 좀 더 줘볼게요. 네. 좋네요. 이 자연스러운 드라이브 사운드. 네. 저희 잠깐 쉬는 시간에 은총 씨랑 저랑도 얘기를 했지만 예전에 저희가 한번 쇼크를 먹었던 이펙터가 소티게 BB 아니면은 ACRC 네. 예. 그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왜냐면 그런 개념의 이펙터들이 없었으니까요. 없었어요. 근데 그게 딱 나오면서 충격을 한번 먹고 그 이후로 조금 잔잔했어요. 비슷한 성향의 이펙터들이 주거니 박거니 개인량이 많으네, 개인량이 적으네, 네. 빈티지하네, 모던하네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이 시기가 또 한 번의 변화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 때 뭐 그 엑조틱 이후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제 흔해 빠진 페달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흔해 빠졌다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렇다 할 페달들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부티끈이 뭐니 해도 뭐야 이게 이런 페달들이 많았어요. 많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진짜 양질의 좋은 페달들이 많이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대략 전반적으로 저희가 사운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은총 씨가 이 툼누스를 이용을 해서 사운드를 들려드릴 거예요. 사운드를 들어보고 저희가 평가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계속해서 그런 느낌이 계속 듭니다. 이 부티크 페달들이라서 그런 건지 제가 이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만난 모든 페달들의 최근 들어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원음 손실 없이 네. 원하는 만큼 부스팅 아니면은 이펙팅을 해주는 이펙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펙터를 쓰면 이펙터 쓴 게 티가 나야 그렇죠. 예, 사람들이 만족을 했다면 요즘에는 자기가 원하는 톤이 있는데 그 톤은 안 해쳤으면 좋겠다. 네.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볼륨 혹은 이펙팅 양을 조절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 유저들의 바람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 충족을 네. 시켜주는 페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되게 말씀을 잘하신 게 아까 뭐 엑조틱도 약간 이야기했었지만 그 엑조틱이 유행할 때 또 유행했던 페달 브랜드가 있죠. 풀톤. 네, 네 풀톤. 그렇죠. 풀톤에서도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너무 말씀 잘해주신 게 나 이펙터 썼어라는 네네. 게 티가 나. 그래서 너는 어디 페달 쓰는구나라고 기타의 본연의 소리보다는 그쵸? 이펙터에 의존해서 사운드 많이 갔다면 요즘에는 굉장히 앰프와 기타의 자연스러운 소리에서 그 소리 이제 아티스트가 추구하는 사운드를 해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성향을 탄다 안 탄다기보다 물론 이 친구의 색깔이 당연히 있죠. 네. 뭐 얘가 뭐 아무 색깔도 없는데 뭐 그걸 해주는 게 아니라 근데 말씀드리는 건 이 친구의 색깔을 가지고 있대. 기타의 본연의 그렇죠. 사운드를 해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줄평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은총 씨 먼저. 제 한 줄평은요. 너도 클론이구나. 네, 뭐 이 말씀 드린 거는 참 사실 너도 나도 클론 복각했다고 하는 페달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좋은 페달 찾기 어려워요. 네. 좋은 페달 찾기 어려운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클론 사운드 그건 뭐 사실 그 저번 아처 네, 할 때도 그쵸. 이제 그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과연 블라인드 테스트 했을 때 진짜 이게 오리지널입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네. 물론 회사마다 자신들만의 색깔은 조금씩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클론들도 사실 실제로 소리가 다 틀려요. 네. 네. 그 오리지널 다 갖다가도 네. 다 틀립니다. 네네. 그것처럼 뭐 그런 미세한 차라고 하면 그 엄청난 그 200만 원에 육박하는 맥시멈. 네. 그 보통 한 150만 원 그렇죠. 거래됩니다. 네. 네. 거기서 이제 왔다 갔다 왜냐면 너무 비싼 사람들 네. 안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외국 뮤지션들도 뭐 그 저번 시간에 아처에도 설명했지만 존 메어라든가 뭐 제프 벡, 네, 뭐 조페리. 조페리 이런 너무나 기라성 같은 뮤지션들이 쓰고 있는 클론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컴팩트한 사이즈. 네. 이펙터 이제 하나를 반으로 쪼개는 크기.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 가격. 네. 가격대가 어떻게 되죠? 가격대 20만 원 중반대입니다. 아. 뭐 10분의 1이죠. 그렇죠. 뭐 아주 좋은 페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한 줄평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너무 뻔한 한 줄평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작지만 강하다. 뭐냐면 클론 센타우르 같은 경우 정말 큰 이펙터예요. 너무 커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복각되는 애들이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줄일 수 있는 한 최소의 네. 사이즈로 네, 줄여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성은 그대로 가지고 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펙터 보드 세팅을 하는 과정에서 선택의 폭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겨넣고 하다 보니까 네네. 빈칸이 조금 작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네네. 갖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작아질 수 있느냐 가장 작아진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네네. 페달이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점수 한번 네. 줄까요? 셋. 이번에도 역시 똑같네요. 네, 똑같네요. 여기 생각하는 게 네, 같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즘에 굉장히 행복합니다.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을 하면서 그동안 못 봤던 이펙터들을 다시 만나게 됐고 네. 굉장히 양질의 이펙터들을 지금 위에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네. 테스트를 하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네, 네. 정말 페달보드를 한번 리뉴얼하고 싶다. 되나? 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행복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이펙트 타임즈를 보면서 그런 설렘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